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뉴욕에 와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남쪽 5번가의 한 호텔에서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에 높은 피뢰침 같은 게 달린 건물이 있습니다. 저게 One World 건물입니다. One World. 세계는 하나다 라는 뜻이죠. 바로 저 건물이 9.11 테러로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바로 옆에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전망대가 380m 고지에서 내려다보면 이 맨해튼 뉴욕 근방이 아주 제대로 보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건물, 저기서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납치한 두 대의 비행기가 사우스타워, 노스타워를 충돌시켜가지고 그날 약 2,6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300명 이상이 소방대였습니다. 뉴욕 소방대원들이 용감하게 불타는 건물 위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을 생각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한 2주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뉴욕을 돌면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을 하면서 여러 교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교민들의 공통된 울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일과 촛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당당하게 코리안이란 이야기를 못하게 생겼다. 이게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젯밤에 이 5번가를 걸어보니까 쇼윈도에 이 장난감 가면을 파는 쇼윈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정은의 가면을 팔고 있었습니다. 참 민족적 수치가 뉴욕에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 촛불 캔들라이 레볼루션이란 말은 우리 교민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사는 분들보다 재미동포들이 더 한국 사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울분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연세가 80을 넘으신 미국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한국인인데 이분은 탄핵 사태 이후에는 삭발을 하고 수염을 깎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성공한 기업인인데 회사에 있던 텔레비전을 그냥 부숴버렸답니다. 할 수 없이 또 텔레비전을 사기는 했지만 전혀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안 본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휴스턴에 사시는 50대의 애국적 기업인이신데 이분은 탄핵 사태 이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3만 달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3만 달러를 잃은 걸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다시 지금 재기의 길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사에 미국 신문에 보면은 코리안 미슬, 코리안 뉴클리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북한과 한국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마치 북한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권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 혁명을 캔들라이트 레볼루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도무지 영어의 감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캔들라이트는 뭔가 저항을 하고 또는 로맨틱한 것인데 그게 레볼루션이란 말이 붙으면 이게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왜 교민들이 이렇게 울분이 쌓여 있느냐 하면은 역시 미국에 사니까 이 합리적 생각이 한국인보다는 강하고 특히 법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김관진 국방장관이 구속될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뉴욕에서 열렸던 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회, 김평우 변호사가 만든 Save Korea Foundation이 주관했는데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응표 선생인데 이분은 뉴욕에서 고려서적을 운영하시면서 한국 현대사를 한국 젊은이들한테, 미국에 사는 젊은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로 만화책을 냈습니다. The Miracle Years, 기적의 시대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등 아주 애국적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활동을 연세가 80대 초반인데도 계속하시는 분이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요게 짤막하기 때문에 제가 최영표 선생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200만 재미동포가 이 행사를 환영하는 이유와 바램. 70여 년 전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선택을 강요받으며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던 8.15 해방정국에서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생의 기적을 이루어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박정희 부국 대통령. 하지만 대한민국을 왜 북한보다 잘 살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목숨을 건 문재인 혁명 세력과 그저 잘 먹고 즐겁게만 살자는 생물학적 욕망에 취해 눈앞의 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조국에 대한 분노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재미동포뿐 아니라 본국 주민의 분노와 좌절과 불안을 들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가장 자랑스러웠던 말은 나는 로마인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코리안이라는 것을 숨기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를 국제사회에서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 전 나는 로마인이다가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었던 것처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말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삼등국민으로 전락해 코리안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게 될 처지에 놓인 750만 해외 동포의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본국 국민은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촛불혁명 집단으로부터 또다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조국의 위기를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헤쳐나갔을 것인가, 그 지혜를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재미동포들의 바람을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와 세이브 코리아 포럼 2017년 행사가 배신의 시대를 살고도 계속 자유와 번영을 이어간 국가는 없다는 무서운 역사의 교훈이 생각 없는 조국의 국민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사람은 콜레라 병균 같은 공산주의와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는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던 한반도를 반쪽이나마 건져낸 이승만 정신으로 재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지쳐있는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고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강인하고 철저한 이념무장으로 김일성을 누르고 조국 근대화를 일구어낸 박정희 정신이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조국이 면하는 건국의 주역과 조국 근대화의 영웅의 공적과 정신을 해외 동포들이 되살려 잠자는 본국 국민에게 대각성을 촉구하는 역사적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다는
스테판 에셀의 저항의 시기 이 행사를 통해 본국과 해외 동포 사회에 싹트는 역사적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이 우리가 이 행사를 환영하는 이유이고 바람입니다. 이상화 시인은 일제의 암흑기를 살면서 비록 나라는 빼앗겼더라도 민족 혼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며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라고 울부짖으며 어둠에 갇힌 민족의 슬픔을 한편의 시로 엮어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절규처럼 비록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점령당했지만 정신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는 각오와 의지만 단단하면 지금은 빼앗긴 들판이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싸웁시다. 최응표.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